성실랭 가이드 성님 여러분 소아! 성실 민영입니다. 네, 오늘 성실이 또 오랜만에 요리 컨텐츠로 찾아왔습니다. 와우! 네, 오늘 송셰비 만들 요리는요, 바로 짜잔! 라이스페이퍼로 만드는 로제 떡볶이와 소떡, 치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정말 유행이더라고요. 송셰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객관적이고, 객관적일 수 없구나, 정말 이게 만들만한 음식인가, 맛있는 음식인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료 소개는요, 라이스페이퍼, 베이컨, 어묵. 저는 그 떡 안에 치즈 들어간 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라이스페이퍼 안에 들어갈 스트링치즈입니다. 그리고 떡꼬치를 만들어줄 프랑크 소세지입니다. 국룰이죠? 그리고 다진 마늘과 통마늘, 고추장, 토마토 케찹, 로제 소스. 오늘 기성품 쓸 겁니다. 귀찮았던 건 아니고요, 쉽게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꿀, 후추, 렛츠 기릿! 소떡, 치떡이 소스를 만들어줄 거예요. 다진 마늘 한 큰술을 넣어줍니다. 고추장을 한 큰술 넣어줍니다. 꿀도 한 큰술, 케첩도 한 큰술, 후추도, 깨도 넣어주면 좋아요. 이 정도. 물 두 큰술, 설탕을 한 큰술 넣어주세요. 칠리 소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야, 와 진짜 맛있다. 완전 양념치킨 소스예요. 떡을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반만 잘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떡이 조금 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렇게 두 장하고 하나를 반을 쪼개서 이렇게 겹쳐서 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치즈떡도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치즈를 통째로 넣어버릴까? 이렇게 하고 치즈가 삐져나오지 않게 잘 막아줍니다. 오, 뭐 이런 느낌? 이건 통째로 이렇게 해야지. 난 치즈를 좋아하니까. 몇 개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너무 고생스럽거든요? 좀 귀찮네요. 솔직히 이럴 거면은 기성품 써도 되거든요. 웬만큼 맛있지 않으면은 안 만들어 먹을 거예요, 이거. 떡꼬치에 들어갈 소세지도 잘라주고요. 소떡. 아, 이게 진짜 생각보다 너무 수고스럽네요. 홍대에 떡볶이 맛집 많거든요. 배달업체가 잘 돼 있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떡볶이 떡 사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냥. 그리고 꼬챙이에 껴주도록 할게요. 뭐 이런 비주얼입니다. 귀엽네. 요거는 재밌다. 짠! 소떡소떡 꼬치가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떡볶이 재료 손질부터 하겠습니다. 베이컨도, 마늘도 됐습니다. 먼저 기름을 둘러줍니다. 마늘을 먼저 넣어줄게요. 그럼 베이컨 투어, 짜투리 소세지까지 넣어주세요. 베이컨이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은 어묵도 볶아주세요. 다진 마늘을 또 한 큰술. 마늘이 많이 들어가지 맛있습니다. 뜨거운 물 투어. 고추장 한 수저. 로제 소스 두 큰술 넣어주겠습니다. 고춧가루도 색깔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떡볶이 소스는 완성이 됐고요. 떡은 이제 라이스페이퍼로 만든 떡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끓이시면은 풀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살짝 데친다는 느낌으로만 익혀주도록 할게요. 프라이팬에 떡꼬치도 한번 구워볼게요. 기름을 충분히 둘러주시고요. 짠! 이때 떡볶이 떡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치즈떡. 살짝 당면 같다. 조금 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이렇게 불닭소스를 넣어도 돼요. 다 된 것 같아. 신기한 게 진짜 떡 같긴 해요.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떡꼬치 소스를 발라줍니다.
하지 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라이스페이퍼로 만든 로제 떡볶이와 소떡, 치떡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아직 맛보기 전이잖아요. 웬만하면 권해드리고 싶지 않네요. 너무 힘들었어요. 맛을 보고 과연 제 생각이 바뀔지. 와. 요거는 해먹을 만해요.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 라이스페이퍼를 만든 떡이 떡의 식감은 아닌데 떡의 맛이 나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즈를 넣었잖아요. 휴게소에서 파는 소떡소떡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우와. 살짝 중국 당면과 떡의 중간 같은 식감이에요. 여튼 소떡치떡은 합격. 이건 꼭 만들어 먹어보세요. 그리고 대망의 떡볶이, 라이스페이퍼로만 만든 떡 한번 먹어볼게요. 아, 정확히 얘기해 드릴 수 있겠다. 라이스페이퍼로 만든 떡은요, 라이스페이퍼 뭉쳐놓은 맛입니다. 이거는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니까 월남쌈 먹을 때 채소를 많이 안 넣고 라이스페이퍼의 비중이 크면은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살짝 쌀비린내 같은 냄새가 있어요. 그게 조금 나네요. 이걸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거 대박이다. 와, 야, 이건 맛있겠다. 야, 야, 이거네요. 라이스페이퍼 떡볶이 만들 때 무조건 안에 치즈를 넣으세요. 치즈를 넣으니까 특유의 쌀비린내가 없어집니다. 어, 너무 맛있어. 봐보세요, 여러분. 이게 너무 오래 끓이면은 형태가 없어져요. 야. 치즈떡은 너무 맛있어. 근데 오늘 1등은 요거네요.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야, 이 집 떡볶이 잘하네. 나중에 이 레시피로 준애 한번 만들어줘야겠어요. 준애가 또 떡볶이 귀신이거든요. 혼자 먹기 좀 미안하니까 이제 촬영 접고 메이저 형 불러서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대성공이에요. 떡꼬치 적극 추천입니다. 너무 맛있고, 여기서 팁을 알려드리자면 치즈를 넣어야 돼요. 안 넣으면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송셰브는 다음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